김관진 국방장관이 북한에 선제 공격 징후가 있다면 장사정포를 선제 타격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장사정포는 350여 문이 서울 경기권을 직접 겨냥하고 있어 북한이 가진 가장 위협적인 무기 중 하나로 평가됩니다. 이상배 기자입니다. 김관진 국방장관이 북한의 장사정포를 선제 공격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어제 열린 국방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유승민 국방위원장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김 장관은 대규모 도발이나 전쟁 개시 시간에 자위적 선제 타격으로 국제법적으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선제 타격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 가능성은 이미 수차례 언급된 바 있지만 장사정포에 대한 공격을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북한 장사정포는 사거리가 50에서 70km에 달하는 다연장 로켓포입니다. 시간당 2만여 발을 포격할 수 있는데 이 중 350여 문은 수도권인 서울 경기 지역을 직접 겨냥하고 있어 가장 위협적인 무기로 평가됩니다. 한편 우리 군은 북한 장사정포에 대비하기 위해 개발 중인 단거리 지대지 전술탄도 미사일에 미국 군용 GPS 유도 장치를 부착해 2017년 실전 배치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이상배입니다.